그 성경의 성령에 대한 강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죠. 모세는 성령의 사람이죠. 이런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모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위대한 일을 많이 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요 부분이에요.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엘리야를 제가 무진장 좋아하는데 엘리야를 무진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을 때려잡은 사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모습 있죠.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 연결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것. 하나님 참아 원망 못하고 자살 참아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요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죽음을 너무너무 원했다는 거예요. 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모세 위대하죠. 엘리야 위대하죠. 예레미야 위대하죠. 근데 진짜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계 많고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위대하게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대단하시죠. 하여튼 이런 연약한 모습을 모세가 보여요.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때 하나님 해결책이 뭐냐? 모세를 보좌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모세 후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한 목적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그럼 인물 좋췄냐?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여러분, 인물이 좋으면요, 점수 땁니다. 정치인들도 잘생기면은요, 여자 유권자들 표가 쏠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남자 주인공 배우가 잘생겨서 그래요. 진짜 못생긴 사람을 주인공으로 발탁하면은요, 드라마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 키가 크지 않냐? 아, 여호수아 머리가 좋지 않냐? 리더십 탁월하지 않냐? 집안 명문가지 않냐? 이런 얘기 한 말씀 안 하세요? 딱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걸로 끝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다. 사무엘 등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셨는데 달라진 건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게 나예요. 자,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갑자기 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사자를 찢어요. 맨손으로 찢어요. 손에 가진 게 없는데.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요. 묶여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도 나와요. 이때는 갑자기 말은 빠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끌어버려요. 이 메인 걸 끌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죠. 여러분,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계속 자빠집니다. 좌절 겪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길어냐? 우리 속에 성령이 불이 붙으면 주님 소원이 없대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대요. 근데 이 불이 붙지 않으면 주님 속이 타들어갔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령의 목을 메셨느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됐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시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완전히 목매셨다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야, 니들 왜 모여 있는 건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이럴 시간 어디 있어? 빨리 돌아다녀. 빨리 흩어져.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가지 마. 어디도 가지 마. 흩어지지 마. 모여 있어.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해. 선교 중요하죠. 본질이죠. 전도 중요하죠. 본질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 이거 인간의 의지, 교육,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제자들이 주님 말씀 순종해요. 안 돌아다녀요. 전도도 안 나가요. 선교도 안 나가요.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옛날 개역 한글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와중에 위기를 만납니다. 권력자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받고 보고를 했는데, 야, 이럴 때 몸살이자, 조용히 하자. 우리 기도하지 말자. 잠시 동안만 흩어져 있자. 이러진 않아요. 더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원래 성령 충만했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 지금 다 잃어버렸죠. 그게 영권이 없어요. 좋은 건물 많은데 학력 수준 높은데, 경제력 대단한데, 사이 지휘 배경 백그라운드 폼 나는데, 마귀가 우습게 여겨요. 왜 영권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원수 마귀가, 영계가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